지켜져가고 서 매일은 화장하고 짧은 치마를 입고서 낯선게 날아오지 여자를 이상한 건 내가 여자를 한마디만 생기고 나지 못하게 답한단 말은 우리가 안 됐잖아 이제 우리 가지만 한대 안돼 안돼 좀 더 따이 따이 따요 그래 그래 좀 더 따이 따이 따요 뭐가 지금 애매하다고 내가 모든 남자인가 몰라 확실히 따로 다른 남자 들을게 안돼 안돼 더는 다가오지 마세요 그래 그래 그렇게 해도 천천히 정말 나를 바란다면 진짜 나를 원한다면 말해주세요 네 옆에 못 믿는 남자들 나로 여자를 조는 가끔 이름이는 자꾸 남대도 kisses 내게 사체가 되는 있어 kisses 소리만처럼 적시고 눈물같이 나를 울리고 떠나지 말고 가라비처럼 적셔줘 하루 종일 차찬생을 믿어 나를 기억해 기억한 네가 했고 말 답변한 게 이겨도 뭐 이런 사람도 막 좋다 남자들은 똑같았고 좀와줄래 그 남자한테는 왜 그래 어느 손만 잡으면 안돼 안돼 좀 더 따이 따이 따요 그래 그래 좀 더 따이 따이 따요 뭐야 지금 애매한 말들 내가 너의 남자인 걸 몰라 확실히 말해 다른 남자 들을게 그래 그래 그렇게나 해도 천천히 정말 나를 원한다면 진짜 나를 원한다면 말해주세요 안돼 안돼 애매하게 말하지만 그래 그래 내가 너의 남자잖아 뭐야 지금 애매한 말들 내가 너의 남자인 걸 몰라 확실히 말해 다른 남자 들을게 따이 따요 그래 그래 좀 더 따이 따이 따요 정말 너를 원한다면 진짜 너를 원한다면 말해주세요 부르잖아요. 근데 이게 마이크 도구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서로 청량 조절 목소리 소리가 누군 너무 작고 누군 너무 크게 나오는 게 있어요. 다 같이 할 때는 살짝 서로 그 청량 도구를 좀 맞춰서 너무 작게 크게 나오지 않게 서로 맞춰도 좋을 것 같고 준이 오늘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네, 중국 사람. 아, 그렇죠. 왜냐하면 좀 발음 상에서 알았는데 지금도 물론 외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한국 노래를 지금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한국말을 조금만 더 자연스럽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약간 가사 전달 정도만 될 수 있게 그럼 될 것 같고 승철이가 랩했잖아요. 근데 아직 데뷔한 친구들이 아닌데 혼자 랩도 쓰고 또 랩하는 느낌도 너무 좋았고 그 신형 분의 목소리도 너무 좋았고 기타 너무 멋있었어요.